그것으로 꿈찌의 털을 박살내보도록 할게요. 털을 엄청나게 뽀뽀하고 있거든? 근데 이걸로 빗어주면 한 3일 동안은 그래도 털이 좀 덜 빠져. 그럼 지금 털이 얼마나 빠져나볼까요? 털 봐! 털! 보여요? 시원하게 빠집니다, 지금. 엄청나게 시원하게 빠지고 있어요. 시원하지? 꿈찌도. 지금 꿈찌 털 지금 5분도 안 빗었는데 이만큼 나는 거 알아요? 꿈찌 털 빗기는 ASMR입니다.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. 꿈찌 털로 와봐. 아이고 시원해라. 잠이 잠이 와. 그냥 세상만 사 귀찮아. 이 시바견 정말 시바견 털 많이 빠지는구나. 정말 시바견이구나. 엉덩이 빗어야 돼. 너 엉덩이 털 진짜 많이 빠지는 거 알지, 꽁찌야? 꽁찌야, 왜? 나가고 싶어. 꽁찌야. 꽁찌 지금 나가고 싶어. 죽겠어. 뭐, 보여요? 요즘 나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지금 강아지 한 마리가 더 나오고 있어요. 꽁찌야, 그렇게 하면 안 보여. 아까처럼 일어나 볼래? 여기요. 반항하시는 거예요, 지금 저한테? 평온하게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너가 이렇게 빗질을 해주는 것 뿐이야. 서로서로 행복하게 윈윈하면서 사는 방법. 나는 너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들으실 수 있습니까? 저기요. 아니 걸어가지 마. 그러면 또 털이 붙잖아. 지금 땡겨. 나가시고요. 파트너만 불러줄게요. 나가시고. 20분 동안 얼만큼 받았어요? 파트야, 일로와. 파트야. 파트야. 파트야, 일로와. 너도 있을까? 야, 파트야, 빨리 와봐. 검거해 올게요. 지금 너의 몸 곳곳에 빠질 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. 오늘은 이거 봐, 보여요? 뭐하는 거야, 다트야? 으쌰, 으쌰. 또 오늘 빡세게 관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고객님. 오늘 털 다 정리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. 아시겠어요? 아니야. 터치야. 배 안 할 거야. 터치야? 너 되게. 너 왜 이래? 와. 바람이 날리며. 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리고. 파트야 해탈했어. 시청자도 이거 해탈했대. 파트야 오늘 목욕은 안 할 거야. 알겠지? 하지 마. 아, 내 수행은 단명할 거야. 한 손 좀 그만이죠. 5분에 1도 안 뽑았는데 요 정도 뽑았어. 너 예전 카페 가면 다른 개들도 한테 하하하하 하면서 말하고 그러잖아. 근데 그 이유가 내 생각에 너가 털을 잘 못 해. 그래가지고 털 입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어? 지금 왜 이렇게 싫어하고 있어? 잘 보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내가 당황했대. 꽃방귀 끼냐 너? 진짜
나한테 콧방귀 뀌는 거 봤어? 다시 곳에서 맛있는 사료 먹고 맛있는 물 마시고 하니까 이게 내가 물어가지고 제가 제 모습을 한번 말해보세요. 야, 이 털로 뭐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? 이 털로 인형을 만든다거나, 응? 축하. 점검을 해드릴게요. 따라라. 이 빛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, 고객님. 이 빛으로 당신 털을 주말 끊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? 감당할 수 있겠냐 물었습니다, 고객님. 허스키나 시바견을 키우시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? 이 털 빠짐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? 이 털 빠짐 당하실 수 있으시겠냐 물었습니다. 아우 씨. 아니야. 이제 뭐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. 발더리 이렇게 들었거든요. 이게 집안에서 털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해서 관절이 다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발털을 미용을 하도록 할게요. 발바닥이 보일 수 있게. 아, 고객님 완전히 잘 받으시네요. 아주 예뻐. 너 죽으면 엄마가 화낸다. 무섭게. 어때? 너랑 똑같지? 기분 좋아? 기분 좋냐고 그랬잖아 지금. 너는 참자. 우리 팀. 목욕 안 한다니까. 진짜. 아니 아니 안 끝났어. 내 얼굴 다 반응꼈어. 냄새 개쩔어. 오! 아, 씨. 그만해. 야, 나도 귀찮아. 제발 좀. 자, 탈다. 탈다. 다 또 쓰고 있어. 아, 여기요. 털 떼고 있는데, 뭐, 나 부비부비 하면 어떡해. 당장 한 시간을 빚겠네. 얼마나 빠졌는지 제가 이거 털을 이만큼 사료 털 이만큼 뺐어요. 이건 꼼지 털입니다. 이 영상을 보셨다면 만약에 시바견이랑 허스키 털 많이 빠질까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바견과 허스키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털 많이 빠져요. 항상 그 이상이에요. 이 털 빠짐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냐 물었습니다. 여러분 솜사탕 드실래요? 호호 불면 주머니 뚫린 커다란 솜사탕. 이거 솜사탕 사와볼까? 솜사탕